엄청 큰 건데 전달하고 있어. 지금 또 꼬막 털이잖아. 위험해. 짠. 계속 나오는 줄 알아. 고기와 쭈꾸미에 맞지. 계속 나와.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군산의 한 재래시장에 술값을 내면 안주를 공짜로 주는 술집이 있다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은 군산에서 40년 이상 장사했으며 군산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술집입니다. 실비집이란 진주, 통영, 마산, 군산, 익산 등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술집으로 실제 안주를 만드는 재료값만 내고 먹는 저렴한 술집을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먹자 가겠습니다. 마사장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모가 혼자 장사를 하셔서 바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사람들이 술이나 안주를 보통 셀프로 가져다 먹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셀프로 가져다 먹는 게 홍집이라는 술집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주 가격을 받지 않고 술 한 병 주문할 때마다 다양한 제철 해산물 위주로 안주가 나옵니다. 군산이라는 바닷가 동네의 시장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재료들이 전체적으로 싱싱하니 맛있었고, 이모의 음식 솜씨가 좋아 안주가 하나하나 정갈하니 참 맛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 예. 먹을 때 준비해 주세요, 이제. 홍어. 되게 쫀득쫀득하고 진짜 삭히지 않는 쌤으로서 바로 만나.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마셔. 뭐 먹을 거야, 이거? 꼬막. 짜잔. 맛있어, 통통하고. 엄청 통통해. 전달하고 있어. 지금 또 꼬막 털이잖아. 맛있지? 나 엄청 맛있게 먹어. 맛있어. 짠. 자, 홍집의 시그니처 메뉴. 자, 매생이전으로 한 장. 매생이전 한 장 하죠. 시그니처 간장을 찍어서 한 입. 아이고. 처음 먹는 부위지만 한번 먹어보겠어. 소주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나 생으로 먹을게. 고추장 안 찍어. 아니야, 찍어. 위험해. 식감이 진짜 좋아. 남자들 꼬독꼬독. 아. 진짜 꼬독꼬독.
근데 향이 뭔가 치킨 향은 아닌데 약간 힘들긴 한데 맛있어. 또 나오는 고기와 쭈꾸미의 만남. 계속 나와. 고추. 인당 약 15,000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에 다양한 맛있는 안주와 술을 먹을 수 있어 좋았고, 정겹고 술 만나는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술을 먹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택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조선 최고의 실비집 홍집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안주가 푸짐하게 차려지는 홍집은 이모의 손맛이 좋아 안주가 하나같이 맛있었으며, 시장에서 재료를 공수하다 보니 더욱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시끄럽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위기마저 술 마시기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 가격은 좀 비싸졌지만 군산 가면 꼭 가볼 만한 정말 매력 있는 곳으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